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감옥 소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또 해결하는 감옥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계를 공부하는데요. 자, 해계 공부. 그냥 공부가 아니라 이제 시험 공부를 한다는 거 좀 강조를 드릴게요. 그냥 공부는 이제 뭔가를 아는 데 그친다면, 만족한다면, 우리 공부는 이제 단순히 뭔가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서, 그죠? 합격을 하기 위한 공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은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고요. 그죠? 이 문제를 잘 풀어야 할 텐데, 관련해가지고 해계 그 문제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먼저, 문제는 이제 객관식 문제가 있고, 알듯이 이제 주관식이 있지 않습니까? 객관식은 알듯이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이제 찍는 건데요. 우리가 1차 이제 해계학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알듯이 해계학은 이제 객관식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 이제 체크할 게 뭐냐면, 해계 문제의 특징이 있어요. 해계 문제의 특징이. 해계 문제는 이제 계산 문제와 크게 이론 문제로, 또 설명형, 또 말 문제라고도 하죠. 계산 문제와 이론 문제로 구별되는데, 이 계산 문제의 비중이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40문제 중에서 32문제 이상이 계산 문제거든요. 근데 계산 문제의 특징은 뭐예요, 결국? 1번부터 5번째 찍는 게 아니죠. 실제, 그죠? 계산을 해서, 그죠? 그 숫자가, 그죠? 나와야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계학의 특징은요,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객관식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주관식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해계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예, 계산 풀어야 할 부담이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계산 문제의 특징은요. 계산 문제 특징은 일단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A, 뭐 B, C, D 뭐 등등.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가, 그죠? 발생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하겠죠. 그래서 제가 소개한 방법을 여러분이 선택하셔가지고, 계속 그 방법대로 풀어주면 되겠고, 또 계산 문제의 특징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죠? 시간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소개한 계산 방법, 그죠? 선택해서, 시간 내에 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반복 숙달을 해야.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달달달이란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어떤 계산 문제는 반드시 시간 내에 풀 만큼, 그죠? 반복 숙달해서, 그죠? 관리가 돼야 한다는 거, 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 합격은 60점이면 합격하잖아요. 60점 맞으면 되는 건지, 그쵸? 예. 문항수로 따지면 40문제라면 24개인데요.